어제 저녁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에서 불법 체류 중인 4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전날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한다며 머리를 수차례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에 이제 피해자가 말을 이제 맞추면서 성질 나서 화가 나서 이제 그랬다. 경찰은 숨진 40대 남성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순천시 장천동의 한 여인숙에서 30대 남성이 70대 업주를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깎아달라. 깎아달라고 하려면 나가라고 와버릴 테니까 이제 술 먹은 김에 올라가고. 지난 8일 광주의 한 PC방에서 케냐인이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23일에는 교회 주차장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한 달간 광주 전남에서 7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금전 문제나 원한 관계 때문이 아닌 욱하는 마음에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로 주민들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이경민입니다.